자, 왼쪽에 보시면 먼저 내 쌍꺼풀 라인 아래쪽으로요. 가깝게 눈꼬리 가깝게 해서 한번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내가 쌍꺼풀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은 라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 라인을 따라서 조금 더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자, 말리는 말려주는 거죠. 눈만 감으면 돼요. 말려주는 저에게 거.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말리는 도구를 설명 조금 도와드릴게요. 바르고 말리고 눈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1분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내가 없었던 쌍꺼풀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여자한테 자신감이 엄청 생겨요.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요. 자, 방법 보여드릴게요. 엄청 간단해요. 자, 바르고 말리고 눈 뜨고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1분이면 끝나요. 1분만 투자하세요. 1분 정도는 투자하셔야죠. 자, 내가 눈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성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비의 핵심 성분, 일본에서 수입한 러버 라텍스 성분에, 특허 성분에, 자연유래 성분들을 넣었다 보니까 눈에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자극 테스트, 눈의 자극 테스트 다 완료했습니다. 피부 1차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죠? 24시간 동안 쌍꺼풀 유지력에 도움드릴 거예요. 하루 종일이에요. 사실 이 시간 이상 바라지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또이 시간 이상도 바래서도 안 돼요. 자,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쌍꺼풀 유지력 도움 받아보시고 눈꺼풀 탄력에까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쌍꺼풀 테이프나 예전에 딱풀 실핀 뒤축 묻혀가지고 막 그어봤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게요. 혹시라도 처지면 어떡하나? 사실 저희가 임상 결과에도 탄력 이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흘렀나요? 아직 못 됐지만 예쁘게 완성된 것 벌써 같아요. 라이브 중에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원하시죠? 진짜 되는지. 자, 하나, 둘, 둘, 셋! 뾰로롱. 아, 여기 원장님 와 계셨어요? 생겼어요? 아니, 여기 전문가 아니, 계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무슨 훨씬 일이 뭔가 있었어요? 바깥쪽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서요. 환해 보여. 어색하지 않으면서 네. 짝눈이었던 눈이 진짜 커졌어요. 진짜 바르고 말리고 눈을 탁 떴을 뿐인데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요. 네. 앞쪽에 트임한 것 같죠? 예쁘다, 어머, 예쁘다. 이 느낌 자체를 원하시는 분들, 자, 오늘 들어오세요.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고요. 저는 진짜 네. 너무 만족해서요. 화장하기 전에도 좋고요. 화장하고 나서 그 위에다 해도 좋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또 하루 종일 유지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우, 나도 예전에는 꽃사슴 소리 한번 들었었는데, 탄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목구비도 점점 묻히는 것 같고,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 1분이면 돼요. 그냥 1분이면 돼요. 바르고, 말리고, 눈 뜨면 끝나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실제 라이브 상황이고요.